네, 생생경제와 함께하는 2021 K마스 라이브 마켓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 홍대 축제거리고요. 지금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지면서 분위기가 훨씬 무르익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목소리들은 그동안 생생경제 코너였죠. 끝판왕 프로젝트 소상공인이 있어 우리가 있다 코너를 통해서 만났던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직접 크리스마스 소원을 목소리를 담아서 녹음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자,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는 12월은 종교를 떠나서 모두가 서로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빌어주는 마음이 생기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내년에는 우리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웃으실 수 있는 날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우리의 소원에 감동을 더해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가수 이한철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수 이한철입니다. 네, 그리고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생생경제 식구죠. 제가 휴가 갈 때마다 항상 제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고마운 식구 권혁준 경제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숫자 알아보는 경제 권혁준 평론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두분 혹시 오늘 좀 일찍 오셨어요? 사실 저희 지금 녹화 시작되기 전에 일찍 오셔서 기다려주셨는데 현장 분위기 좀 보셨어요? 어떠셨나요? 우리 이한철 씨. 네, 오늘 그 낮에 비가 굉장히 눈이 굉장히 많이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네. 왔죠. 뭔가 오늘 이 행사를 축복하는 그런 눈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길 지나다가 이거 뭐지? 하면서 들어오셔서 또 관심 가져 주시고, 저도 사실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와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저는 뭐 평론가님. 소상공인 분들과 많이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뜻깊은 행사가 마련돼서 거기에 또 초대받았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네. 같이 하는 게참 기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공개 방송을 K마스 라이브 마켓이 진행되고 있는 홍대 현장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올해 크리스마스에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소원을 한번 저희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참 이게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다라는 말이 진짜 오늘처럼 이렇게 와닿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소상공인들 소원을 들어보니까 힘들었지만 그래도 올한해잘 버텼고, 그리고 뭐 우리 직원들 장가 좀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속좀 그만 썼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올한해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뮤지션인데 공연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온라인 맞습니다. 공연을 좀 했고, 지난 가을에는 조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었으니까 네. 그때 오프라인 공연했는데, 와, 진짜 사람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노래하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이구나라는 걸그 순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근데 네. 오늘부터 또 조금 더 강화되니까 언제 그거 하지? 이런 마음이에요. 네. 우리 이한철 씨께서는 또 뮤지션이시다 보니까 사실 뮤지션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공연이고 무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무대가 없다는 사실이 참 절망적인데, 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평론가님께서 좀 네. 집계를 해주신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그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희망 뭐냐면은 리턴 패키지. 네, 소상공인 폐업 지원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뭐 재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재창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에 지원 건수가 한 25,400건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많네요. 그만큼 지원을 많이 맞습니다. 했다는 근데 이야기네요. 그 전에 있었던 19년도는요, 이게 13,00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두 배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올해 11월 초까지만 보더라도 1만 9천 건. 그러니까 거의 작년과 비슷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사실 이제는 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그만큼 많이 폐업을 하셨다는 얘기고,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가 이 통계 자료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는 그런 정부의 어떤 지원책들, 뭐 부족한 점, 보완할 점, 앞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소상공인 이렇게 네 글자로 뽑아봤어요. 소상공인. 네, 소상공인에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좀 꺼내 보도록 할게요. 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거 아침마당 보면 항상 있는 건데 무엇이든 맞습니다. 물어보세요 나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소상공인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 보이시죠? 자, 그러면
뭐부터 뜯어볼까요? 혹시 이한철 씨 하나 저요? 픽해 주시죠. 네. 뭐 무엇보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인 가볼까요? 인 사람 인. 네. 인 뜯어보겠습니다. 네. 손이 없네요. 자, 인은 뭘까요? 아. 인건비 걱정 좀 덜어주세요. 인건비 걱정 덜어주세요였습니다. 이 관련한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사실 이게 코로나 19 때문에 있는 건 아니고 네. 그 워낙 그 소상공인들 어렵고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이제는 어느 정도 높아지면서 소상공인들 분들을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고요. 아. 30인 네. 미만 노동자를 이제 고용한 사업주만 이제 대상이 되고 맞아요. 뭐 지원 금액 본다 그러면 일당 최대 7만 원까지 사실 지원해 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한마디로 아, 뭐 폐업하기 전에 폐업하면 들어갔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폐업하지 말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준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유급 휴업이라든지 유급 휴직 하게 되면 한 3분의 2 정도 지원되고 일당 한 6만 6천 원 정도 1일에 이 정도 이제 지원하는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소상공인들 만나보면은 이 지원 정책을 해당해서 지원 받으신 분도 상당히 많고요.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정책을 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네.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지원금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쪽으로 네.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되거든요.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네. 한번 지원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자 다음 단어는 저희가 그냥 거꾸로 좀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네. 공을 한번 제가 뜯어볼게요.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살맛나는 경제 공. 아, 공 치는 날 업계 영업 제한 조치. 네, 하, 이 영업 네, 제한 풀어달라는 말씀이시겠죠? 네, 영업 네. 제한 조치가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오늘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좀 강화가 되면서 네. 좀 아마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이로 좀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 좀 평론가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공 치는 날이 없. 해달라는 말은요. 결국에는 이제는 손실보상과 좀 관련이 있는데 손실보상이 사실 집합 제한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만 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정부가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게 봤을 때 이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적죠. 이 지원금이 이제 100만 원씩은 너무 적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100% 손실보상을 해달라라고 이제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네. 영업시간 제한 조치 부분도 이 100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현실적인 도움은 많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저희가 공친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네. 공연계도 사실 공치는 일 너무 많으셨죠. 네. 저 뜯을 때 네. 공연도 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네. 공친 많죠. 저희는 공연이 보통 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공연하기 한 달 반, 두 달 전에 이제 티켓 오픈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티켓 오픈이 되고 계속 이제 공연을 위해서 밴드들 열심히 연습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취소됐을 때 아. 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어제도 저 다음 주에 이제 방송 출연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 밴드 멤버들하고 같이 합주를 했는데 네. 그 트럼펫 부는 친구랑 색소폰 부는 친구가 갑자기 공연 취소됐는데 아. 1년 동안 계속 연습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공연을 해야 뭔가 마침표가 찍히는데 그럼요. 그거 없이 계속 연습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네. 그러니까 저도 공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항상 주기적으로 가는데 거의 2년 동안 못 가다가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이제 콘서트를 다녀왔어요. 이제 거리두기가 한 상태에서 콘서트를 갔는데 그 다들 이제 소리는 못 지르잖아요. 그렇죠. 아, 네. 박수만 치는데 소리가 올라오다가 그냥 목젖에서 멈추는 네. 네. 근데 정말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다들 그렇게 함성을 더해서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수분들도 항상 엔딩할 때 다들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팬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는 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더 많이 절실히 깨닫겠다 말씀 진짜 맞습니다. 많이 하세요. 네. 네. 자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봐서 이번에는 상. 뭐죠? 상. 네. 상을 가보죠.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상부상조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더 없나요?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상부상조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정보 뭐 정책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유통센터라고 있습니다. 중기부 산하인데 여기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지원 정책들이 많아요. 그중 대표적인 게 1인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해서 요즘에 영상으로 많이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영상을 이제 알릴 수 있는 플랫폼 장터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라이브 커머스 지원이라고 해서 네. 요즘에 그 라이브 라방이라고 그러죠. 예, 내가 뭐 상품을 가지고 있고 소상공인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라이브 방송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아, 소상공인들이 그럴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이거를 만들어줘요. 아~ 뭐 이런 것들을 해주고 방송도 해주고. 네. 아, 한철님도 한번 이런데 이제 도움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네.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가보시면은 아 이런 정책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네, 중소기업 유통센터 네. 가봐야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뭔가 좀 연예인분들하고도 좀 연계점이 있었으면 맞아요.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아, 소상공인들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내가 좀 뭔가 응원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라고 해도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가수들도 네. 마찬가지로 또 혜택을 받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그 뭐 소상공인 분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 가수는 누군가의 응원을 또 먹고 노래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제가 요즘 최근에 쓰는 표현인데 반려 가수. 네. 아 반려 가수요? 반려묘 반려견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동네의 가수 아~ 이런 느낌으로 뭐 그게 뭐 세탁소가 됐건 뭐 음식점이 되었건 그렇게 좀 서로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뭐 반려 땡땡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네. 반려 가수는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굉장히 신박하고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글자 소 남았습니다. 소 한번 제가 네. 뜯어볼게요. 네.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살맛나는 경제 소. 너무 적어 코로나 상생 지원금. 네. 네. 소 작을 소 너무 적어요 코로나 상생 지원금이라고 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4조, 상생 지원금 4조, 2조, 6조 막 이 금액이 결코 적은 건 아닌데 네. 우리나라 특별히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좀 실감이 안 나는 듯해요. 네. 이게 사실 그 소상공인 지원책을 본다 그러면요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게 사실 방역 3패키지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방역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100만 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씩 이제 주기로 했는데 소상공인들 만나보면 너무 적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조건이 네. 뭐냐면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들한테 줍니다. 근데 소상공인들 만나보면 그 매출 감소의 기준이 어디로 잡아야 되냐. 애매하게. 그렇죠. 2020년하고 잡아버리면 당연히 2020년도 코로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사실 안 줄어드는 데도 많아요. 사실 워낙 2020년도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감소된 분들도 있고 아니신 네.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주는 것도 못 받으시는 소상공인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을 조금 너무 적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아 진짜 그러니까 깔끔하게 그냥 월세 지원하면 안 돼요? 아니, 저기 보니까 YTN 라디오 청취자분 한 분도 소상공인이신데 네. 지원금 100만 원, 예, 그거 일단 주시고 여기 잠깐만 줘봐요. 안주머니에 넣고 이건 됐고 네. 월세 지원 좀 해주세요. 네. 라는 의견 주신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려울까요? 월세가 그건? 워낙 비싸다 비싸요. 보니까 비쌉니다. 앞서 저희가 사연 소개했을 때도 건물주 분께서 월세를 깎아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물론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아니시구나. 사실 100만 원을 상회하는 어떤 이런 월세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부담이 너무 많이 크게 작용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도 네.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착한 임대인 그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소득 공제도 좀 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네. 이번에 손실 보상을 했을 때 그 월세도 어떤 그 항목에 책정이 돼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소상공인분들이 이제는 월세를 낼 때 그냥 이렇게 세액 공제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는 거죠. 아, 받는 네. 쪽에서도 신고 안 하고 주는 쪽에서 신고 안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증거가 있어야지 그걸 지원해 주는데 아, 증거가 없는 거예요. 뭔가 뭐 통장으로 이체한 증거도 없죠. 이게 무슨 뭐 신고된 것 금액도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월세를 내고 있는데
월세를 냈다는 게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자료가. 그래서 이제 사실 지원을 못 받으신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오늘 소상공인 이 공개 방송 준비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좋아하는 요즘 개업 축하 화환 문구 베스트 이걸 많이 봤거든요. 와. 아 요즘 이게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네. 개업하면 그 문구를 굉장히 재밌게 써주는 게 유행인데 처음에는 웃다가 네. 나중에 좀 약간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좀 소개해드려 볼까요? 네. 네. 사장님 잠시만요. 돈방석에 좀 앉으실게요. 네. 오, 좋다. 형. 엄마가 돈 좀 그만 벌어 오래. 돈 세기 힘들다고. 이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자, 대박 나서 이 건물 사는 거야. 아, 건물주 되자. 이거였고. 개업 축하한다. 미래의 부자 친구 친하게 지내자. 이것도 이제, 너무 좋고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귀담아 들어 주세요. 어차피 여친 없다. 당분간 휴일 없다. 아, 근데 뭔가 가고가 느껴지는데. 네. 네. 자, 오늘로써 하완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없는 거 알지? 아, 화환은 한 번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오픈해서 이거를 잘 해달라. 대박 나라. 네, 새로운 폐업은 없는 걸로. 네.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대박이다. 와, 이것도 너무 좋네요. 좋네요. 네. 이것도 있습니다. 들숨의 건강을, 날숨의 재력을. 아, 저는 이게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넌 돈을 벌어, 난 쓸어 담을게. 아 혹시 남편분께서 가게를 오픈하시고 아내분께서 쓰신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정말로 이렇게 수많은 희망 속에서 그 자영업자 특히 소상공인 분들의 의지가 사실 이런 화환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정말로 뭐 아직 화환 속 잉크는 다 마르지 않았다. 그래서 좀 응원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 수많은 화환 이 문구 중에 하나씩 픽해 주신다면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이한철 씨는? 들숨의 건강을 날숨의 재력을 꼭 받으십시오. 꼭 챙기십시오. 저는 네. 깔끔하잖아요. 어차피 여친 없다. 당분간 휴일 없다. 너무 짠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일해서 일해서 돈 벌겠다. 네. 당분간 나한테는 여친도 없고 연애도 없다. 너무 각오가 느껴져서. 네. 네, 웬만하면 사귈 건 사귀세요. 저는 하나 고르자면 네. 개업 축하한다 미래의 부자친구 친하게 지내자. 그걸로 고르고 싶습니다. 네. 자 정말 이렇게 오늘 크리스마스 마켓처럼 소상공인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 각종 관련 단체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좋은 물건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네. 판매하는 장도 좀 크게 열고 이런 아이디어가 좀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저는 오늘 현장 오면서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이렇게 뜻깊은 날에 저는 소상공인분들하고 함께해서 되게 영광이에요, 솔직히. 사실 소상공인분들하고는 이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만났는데 네. 이렇게 정말로 딱 왔는데요.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겠구나. 너무 이뻐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서 특히 네. K마스 라이브 마켓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맞아요. 밖에서 저희 PD가 네. 어려운 걸 시켰는데 과연 네. 두 분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이거는 연습해야 되는데 소상공인 사행시로 네. 응원 메시지를 네. 사실 이거는 원고에 전혀 없는 거거든요. 네. 과연 이게 그러면 나눠서 하시죠. 소상공인 네. 이어가 보세요 한번. 네, 네. 네 그럼 먼저 소 이하철 씨. 소소하게 그만 번 꾸어봅니다. 상상의 나래처럼 현실로 그대로. 공. 공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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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 돈만 세면 되겠네요. 맞네요. 아니 왜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으세요? 야, 저 역시 뮤지션은 다르다. 네, 그러니까요. 야, 역시 다릅니다. 네, 식상할 뻔했다고. 그랬다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우리 한철 씨가 인자 돈만 벌면 된다라고 네. 잘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2021 K마스 라이브 마켓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 특집 공개 방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곳은 홍대 축제거리 현장입니다. 자, 두 분과 2부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어요. 어떠셨는지 좀 소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날이 많이 찬데 그래도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간 것 같고 또 막 저도 아, 이 받아쓰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소상공인들을 위한 깨알 같은 정보들 우리 평론가님이 많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네, 이게 이렇게 함께 다 연결되어가지고 스크럼을 마음의 스크럼을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운동도 혼자 하면 너무 재미없는데 같이 하면 할만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 근육 키우는 것도 함께 하셔가지고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 아까 우리가 우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정말 소상공인들 만나보면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있으세요. 나만 힘든가? 다 같이 힘들지? 그러니까 꿋꿋하게 이겨낸다. 이런 네. 말씀하시거든요. 정말로 소상공인분들의 힘은 또 소상공인분들에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좀 옆에서 보면서 짠하기도 하고요. 예, 제가 오히려 또 많이 배울 점도 있고 네. 이러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소상공인분들이 더 힘을 내줬으면 해서 화이팅을 화이팅! 한번 외쳐봅니다. 네, 2021 K마스 라이브 마켓과 YTN 라디오 생생경제가 함께한 특집 공개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미국 유타주에서는 4만 7천여 그루의 사시나무가 군락을 이뤄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숲처럼 보이는 이 나무들은 모두 유전적으로 동일한 알고 보면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하죠. 마음을 모은다는 건 이런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각자 다른 물건을 사고 팔면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살아도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양분을 나눠주면서 숲으로 자라는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오늘 공개 방송을 하면서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K마스 라이브 마켓 26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소상공인들의 좋은 제품 살 수 있는 우리의 나무 그늘로 꼭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월요일 3시 YTN 라디오 생생경제로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